텍스트박스인데 뭔가 추가적으로 로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보들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텍스트박스를 여기에 표현하고 싶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뭐 디버그 텍스트뷰 뭐 이런 것들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제로 텍스트뷰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얘가 텍스트뷰에다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기보다는 그 가로채서 뭔가를 인터셉트해서 뭔가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락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자바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근데 그 기능은 컴포넌트에 내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데코레이트랑 프락시는 이제 하는 일은 분명히 이제 어쨌든 그 의도는 완전히 달랐었고 의도는 달랐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은 비슷하긴 한데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프락시는 그 어쨌든 클라이언트한테 노출 제가 프락시임을 알리지 않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 데코레이트는 데코레이트된 걸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다른 거죠. 나는 클라이언트가 나는 보드가 있는 걸 원했던 거고 프락시 쪽은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일단 오늘의 마지막 질문, 지숙 씨. 네. 그, 아까 경량급 패턴이, 플라이급 패턴이, 이게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주관식의 난이도 높네요. 난이도 다 붙여야겠다. 난이도, 상, 우리. 가점을 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메모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게 리유스할 수 있는 리유스를 굉장히 이제 높이는 그러한 개념이고 플라이웨이스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플라이웨이스는 물론 얘도 반드시 팩트를 통해서 넘어와야지만 실제로 얘가 리유스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클라이언트가 모르기 때문에 팩트를 써야 되고 그때 이제 키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플라이웨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있을까? 재사용이 필요하고, 아, 재사용, 공유가 필요한데? 재사용이 아니라 공유죠, 공유. 쉐어링. 이미지 아이콘들? 키는 그럼 뭐라고 하고? 파일 이름? 이미지 이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플라이 패턴이 이제 먹을 수 있죠. 아니면 이미지 아이콘, 특히 아이콘. 특히 이제 UI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아이콘들 객체, 이미지 객체를 재사용해야 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객체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똑같은 걸 따로 만들면 그때마다 윈도우가 제공하는 리소스 를 먹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면 특히 요즘 건 조금 덜하던데 옛날 거는 저 이렇게 옛날 버전은 막 그것 때문에 윈도우 죽이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윈도우 툭 하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 리소스 다 모아가지고 글자 폰트가 이 그 픽스 그 뭐죠? 그 기본 폰트 나오잖아요. 픽스트인가? 그 글자 이따만하게 이상 되게 보기 싫은 걸다 바뀌고 왜. 그게 리소스 모자랄 때 나오잖아요. GDI 리소스 부족할 때. 자바가 그런 걸 자주 많이 했었죠. GDI 리소스 제대로 가비지 컬렉션 안 해줘가지고. 하여튼 그 이미지 리유스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그때는 이제 뭐, 파일 네임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경로를 키로 쓰면 될것 같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폰트는 그 폰트는 근데 폰트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단 JDK 폰트를 쓴다면은 JDK 쪽 소스를 봐야 될것 같아요. JDK 안에서 이미 캐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캐싱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뉴스하도록 하면 될것 같고 적용하면 되겠고 만약에 JDK가 하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면 굳이 이제 그걸 또 우리 딴에서 또한번더 하는 거는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JDK 소스를 빨리 뒤져보고 아 해야겠다 판단을 해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그뭘 공유하지? 공유되는 리소스가 뭐지? 공유되는 리소스 하나도 없는데? 그건 공유하면 큰일 나니까 공유를 안 해야 되는 리소스거든요. 다 스테이트풀 하는 거. 각각의 그 다이닝 플라스포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뭐지? 하나는 젓가락이고 하나는 칼이었나? 하여튼 둘다 젓가락이었나? 어쨌든 간에 그 젓가락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게 다 상태가 있는 거잖아. 이 젓가락이 누구한테 오너가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오느냐,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오느냐, 이 젓가락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공유되면 큰일 나죠. 스테이트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유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지수씨, 빨리 답을 줘야지. 이게 빨리 끝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잖아, 지금. 싱글톤은 하나만 쓰는 거고.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좀 다른 거고요. 그웹 쪽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제 그 JMX 쓸때 엔빈 같은 것들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엔빈들 많이 쓰는데 그 엔빈들도 다 사실은 매번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엔빈 같은 거로 상태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엔빈은 콜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 프락시인데 엔빈 자체는 프락시 패턴을 만들어준 건데 여러 번 콜할 때마다 공유될 수 있으니까. 그 JMX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공유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브젝트 네임이 이퀄이면 뭐 새로 안 만들고 이미 있는 풀에서 이제 꺼내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캐시랑 플라이웨이스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캐시에 가까운 것들이 그 캐시인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더라도 삭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용되면 다시 그걸 쓰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됐으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곧 최근에 사용됐으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플라이웨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캐시 개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레퍼런스 카운터가 0이면 이제 리소스를 해지해서 리소스에 부담을 줄이는 게 포커스 가능해서 그래서 그 JMX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플라이웨이스 유사한 장면도 있지만 사실은 캐시에 가까운 그런 거고. 동시에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면 하나라는 것 때문에.
필요할 때 쓰고 갖다 놓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오브젝트 풀이라 그랬잖아.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거는 오브젝트 풀이고 그건 플라이웨이시 아니라 그랬잖아.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거죠. 동시에 사용이 돼야 되고 지금 리소스 자체가 굉장히 이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서 사실 조금씩 얘기한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캐시에 좀더 가까울 수 있는데 캐시에 왜냐하면 최근에 사용된 거는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를 하려고 할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퍼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사용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뭐 이미지가 뭐 10메가 이상 사용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최근 사용 마그 마지막에 가장 늦게 사용됐던 가장 먼저 사용됐던 놈은 뭐지? RLVR 리스트리 리스트 유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놈을 지운다든지 뭐 그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지우는 거니까 캐시에 좀더 가까울 것 같고 플라이웨이스는 좀더 오브젝트가 많아야지 다시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은밀하게 플라이웨이스에 딱 맞는 패턴을 찾으려면 철현 씨는 지숙 씨가 답변 안 하고 지금 철현 씨한테 넘어갔어. 일단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 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뭘 공유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혀 포인트가 안 맞고 있는데 지금 그 오브젝트 공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화이트보드 공유 그 공유란 글자만 비슷하지 이게 뭐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클래스 설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는 거는 클래스라는 오브젝트 설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제 첫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내가 그 클래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설계가 될 것인가 얘기하는 거고, 이게 프레임워크라든가, 이게 모듈 레벨 이상 가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걸 알겠잖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 아예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얘기, 그런 스코프 얘기가 전혀 아닌 거고, 지금은. 어떻게 오브젝트 쉐어링을 할 것이냐, 오브젝트 쉐어링 언제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 쉐어링 언제 가능하냐. 오브젝트란 것은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그래. 그래, 플라이웨이 팩토리가 있고, 팩토리에서 get, abc,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는 get, 이렇게, 메소드 이름이 get이었잖아. get 하면, 실제로는 없으면 유어를 할 테고, 내부적으로는 뭐, 있으면 있는 거 주고, 그렇게가 구현되어 있습니다.